아니요.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. 아니지, 수재야.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하는 거다. 그래서 네가 죽였니? 대답해 주세요, 회장님.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? 제 인생에 안가운 따위가 뭐라고. 그건 많이 컸구나. 좋은 스승한테 배웠으니까요. 어서와, 우리 신임 대표. 본인이 99.9%라고 확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. 인사라는 게 뚜껑 까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. 그리고 그 네가 털어온 자료 말이다. 한 회장님께서 역정을 내시길래 내가 그랬다. 수재 손에 있는 건 내 손에 있는 거다. 아무 걱정 마시라. 이 그래봐야 이중장부야. 그 비자금 좀 챙기셨을 텐데 그게 뭐가 흠이니. 털어와서 원하는 걸 얻었으면 성의껏 먼저 털어서 돌려드려. 응? 그럼요. 매각에 도움되게 할 겁니다. 문제 없을 거고요. 당연히 그래야지. 문제란 건 있으면 안 되는 거다. 취임식 내가 제대로 해주마. 그 전에 한턱 쏴. 수산시장 가서 펄펄 뛰는 놈 외쳐서 소주 한잔하자. 원하던 자리 꿰차고 큰껏 맡았는데 한턱 쏴야지. 네. 네가 DK를 이렇게 씹어먹고 싶어서 여태 버티고 올라온 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. 근데 수재, 내가 죽을 써서 개를 죽였니? 차라리 소설 엎어버린 게 낫지. 이 개는 말이다. 어떤 경우에서도 충성을 보이고 주제를 알고 염치를 알아야 이쁨을 받는 거다. 휴가 좀 다녀와. 서중대 로스쿨 겸임 교수. 길지 않아, 한 학기 정도. 사양하겠습니다. 이건 제안이 아니다. 명령이다. 대표도 다음에 해라. 알겠니? 취임식 앞두고 갑자기 제자리 쥐고 흔드시는 건 내 자리다. DK 모든 자리 내 자리다. 인턴, 어서, 파트너, 대표, 하다못해 경비직원, 청소직원 자리까지 다 내 자리다. 박소영, 제가 죽인 건가요? 대답해 주세요, 회장님. 너 때문이라잖니. 사람들이, 세상이. 무슨 생각?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? 회장님이야말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왜 한수그룹에 사람까지 보내서 자료를 털어왔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? 그래. 대표 자리에 매각 단독 지휘. 그걸 위해서 자료까지 털어왔는데 둘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화도 냈겠지. 수재야, 내 아들한테 맡기는 거다. 내가 내 아들한테. 2조가 넘는 돈이 오가고 매각 수수료만 700억. 그 큰일을 최조한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? 하고 싶은 게 뭐니? 대표 자리를 다시 주면 되겠니? 아니요. 그건 제가 너무 쪽팔리죠. 업계가 다 알도록 팽당해서 로스쿨로 유배를 갔는데 제가 알아서 돌아갈게요. 단, 매각 총괄 책임자는 접니다. 최 대표 합류는 막지 않을게요. 최태국 회장 아들 최주환 대표. 그 이름 밖에서 먹히니까요. 그건 많이 컸구나. 좋은 스승한테 배웠으니까요.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, 회장님. 고맙다. 서부지검 현기층 검사장 만나서 정리해. 내키지 않아요, 회장님. 최주환 대표 돕는 거
내키지 않아요. 죄송합니다, 회장님. 그 영상 나도 봤다. 죽이고 싶었겠지. 그래서 네가 죽였니? 제 인생에 안가운 따위가 뭐라고. 전 그런 하찮은 일에 제 인생 걸지 않아요, 회장님. 그냥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. 너 안가운 만나는 거 안다. 그러니 네가 해결해라.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. 솔직한 것만큼 센 건 없는데. 현검사장 만나다오. 애비로서 부탁이다. 솔직하게. 해드리죠. 하지만 회장님을 위해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. 최 대표를 위해선 더더욱 아니고요. TK로펌이 흠잡히고 더럽혀지는 거 원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. 네가 TK로펌이고 TK로펌이 너라서 그래서니? 형량 좀 줄이는 걸로 조용히 마무리해. 그리고 주환이 말이다. 이혼 정리 좀 해줘라. 네? 며느리가 너한테 연락할 거다. 네가 정리할 거라고 해놨다. 아니요.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. 다른 일은 다 해도 그건 하지 않아요, 회장님. 아니지, 수재야.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하는 거다. 그게 너의 일이야. 그게 너의 직업이야. 내 돈 받는 내 사람들.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하는 거다. 그게 내 세상 룰이야. 한수 바이오 매각 보류도 회장님 룰에 따라 결정된 건가요? 매각 재개 여부는 너한테 달렸다. 자료 넘기란 뜻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? 그렇다면 제 능력껏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달렸으니까요. 하지만 최주환 대표 이혼 건은 하지 않을 겁니다.